왜 이렇게 많아? 기름 다 빼면은 1인분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칼로 이렇게 도려내? 이렇게 뜯으면 뜯어지지 않나? 그럼 다 벗겨내면 무슨 맛이냐? 진짜 이렇게 파면 내 식당 어때? 아 그래? 남는 것도 없겠는데? 이래가지고 야 씨 하나가 이만큼이야. 찔기 엄청 찔겨. 이거는 어떻게 해? 활용하는 또 팁이 있어? 팁이 있지. 왜 이렇게 많았어? 1인분도 안 나올 것 같아. 이거 1인분도 안 돼. 어떡하냐? 더 썼어야 됐나 봐. 묵직해지겠네 국물이. 고기 안 넣고 채소만 넣고 끓여도 엄청 맛있어진다. 공탕 같아, 공탕. 중국인데? 오, 맑아지고 있어. 약간 탕수육. 어, 맞아. 약간 탕수육 같아. 그거 약간 그런 것 같아. 대창이 다 기름이 아니고 안에 뭔가 꼬들꼬들하잖아. 그러니까 이게 이것들인 것 같아. 먹어볼 거야. 이거 좀 궁금한데? 맛있겠다. 소금 쳐가지고 살짝 먹어보자. 와! 왜? 이상해? 으! 약간 기름에 절인 탕수육? 여기 기름이 계속 나와 이거. 여기다 좀 짜장. 맛있어 보이냐? 그러니까 절반? 대창보다 순대가 더 많은 거 아니야? 아니까 요만큼만 넣어야 돼.
다르지? 아니 근데 꼬들꼬들한 걸 넘어서 약간 나쁘게 말하면 왜 이렇게 질겨? 봐봐봐 아까 구웠을 때 요만했던 대창이 요렇게 쪼그라들었잖아. 아 이게 실전 압축 근육인가? 실업 근이야 이게. 근데 이거 오래 씹으면 엄청 고소해. 맛있지? 점점 올라온다니까? 근데 양념 왜 이렇게 맛있냐? 아 이거 또 한 중간쯤에 바꿔까요? 아유 볶게 넣었더니 시원한데 묵직해. 어 맞아 뭔가 조합이 괜찮은데? 완벽해. 어우 좋다. 근데 또 오래 씹어야 돼. 점점 뒤로 갈수록 고소해져.